요즘 태블릿 참 많이들 쓰시죠? 아이패드 이후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태블릿. 그런데 태블릿 사용자 중에는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굳이 왜 써야 하나 하는 거죠. 하지만 써보고는 싶기도 하고 막 아리송한 고민. 어떤 건지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 고민 내가 덜어주겠어. 내 어깨에 기대시오. 이럴 땐 참 쉬운 해답이 있죠. 직접 써보는 수밖에요. 하지만 총알이 아깝다 느낀다면 가성비를 따져보면 됩니다.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제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맥스2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8.1, 가장 PC에 가까운 태블릿입니다. 즉,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이죠.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 베이트레이를 기반으로 32GB의 내장 스토리지로 구성되는데요. HD IPS 디스플레이, 이거 괜찮네요. 태블릿이란 게 참 다양한 환경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야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1280x800에 WXGA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 LED 디스플레이가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크기 또한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겁니다. 네, 말장난 죄송하고요. 전면과 후면에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720p 화질까지 담아낼 수 있죠. 추가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양껏 늘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 SD도 지원하는데요. USB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OTG 메모리 등을 이용하면 용량 문제? 남의 집 일일 뿐입니다. 다섯 개의 포인트를 인식해내는 멀티터치 스크린, 윈도우 8.1과 더불어 MS 오피스 365 정품도 탑재. 좋다, 좋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믿을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아이디어 패드 믹스2.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태블릿이냐? 노트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로 고민하시던 분들, 이제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휴대성 좋고 가성비 좋고 이 정도면 이미 고민의 끝! 게임 오버!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We'll be right back.